안녕하세요. 오늘은? 오늘은? 칼바사 소세지 모항. 칼바사 소세지 중남한이랑 밥 다섯. 그리고 총각김치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각김치에 총각김치 먹방. 총각에 총각김치 먹방. 아, 그러네. 먹을게요. 좀 생긴 게 야하게 생기긴 했는데. 아, 외국산이에요 이거? 기동산이라고. 먹어볼게요.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? 명란젓 밥. 먹읍시다. 이게 먹읍시다.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다. 제가 처음 먹었어요, 저 이거. 나도. 와, 깍두름에. 이거 조직의 밥도둑이네. 엄청 작. 크고 속이 꽉 차 있는 그거 같아. 프랑크 소세지. 고급 소세지. 햇반 다섯 개. 오늘 다 먹는 거 가능? 쌉가능. 나도 쌉가능. 어, 개 맛있다. 햇반이 이렇게 맛있네. 왜 이렇게 맛있냐? 걱정이 하나 돼요. 물릴 것 같은 느낌이 싹 왔어요. 이게 딱 몇 입 먹어보면 한 입 먹을 때 맛있는지 아니면 계속 맛있는지는 딱 먹으면 알아요. 그래서 준비한 김치를, 김치를 벌써 찾아요? 큰일 난데? 그래. 벌써 물려? 일단 나 확실히 밥은 다 먹어. 아, 너무 맛있다. 짭짤하니. 제가 살 뺀 이유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밥을 안 먹게 돼요. 맞아. 그러니까 먹더라도 짠 걸 많이 먹지 쌀을 뭐 탄수화물 안 먹게 돼. 아까워. 아까워. 그치. 살찔 것 같아. 밥 먹으면. 근데 진짜 쌀을 안 먹으니까 살이 안 찌려. 맞아. 저도 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부러 안 먹어요. 아까워. 생각해. 그건 뭔데? 아, 뭐야. 아, 뭐해? 먹으려고. 아, 뭐하세요? 우솝. 입 우솝함. 일단 그거는 배부를 때 달리자, 멘트는. 아, 일단 먹자. 와, 소세지 맛있네. 약간 맛이 코스트코 소세지 맛 나네. 그러네. 우리나라 소세지가 아니고 미국 소세지. 그 맛. 보시면 아직도 엄청 커요. 두께도 일반 소세지보다 훨씬 커요. 소세지 한 입, 밥 한 입, 김치 한 입, 총각김치 한 입 먹으니까 싸기네. 원래 뷔페 가면 꼭 소세지가 있잖아. 그 움직이는 그 레일 같은 거에 막 없거든. 너무 머스타드 이런 거 없나? 그러니까. 할까요?
승윤 씨 머스타드랑 케첩 좀 주면 안 돼요? 어 진짜 맛있다. 완전 박도둑이다. 왜 박도둑이냐면 개짜요. 밥 강조새끼. 이게 진짜 밥 강조다. 밥은 행터져야죠. 이 정도면 진짜. 아, 맛있냐? 국물 하나 있으면 딱이다. 치즈부동 하나 싸먹으면 맛있을 거야. 한 줄 벌써 다 먹었어요? 응. 나 이만큼 나간다니? 치즈 찍어보면 맛있겠다. 오젤라 치즈. 응. 야. 그러네. 치즈가 진짜 매운 거나 짠 거를, 아, 짠 건 아니구나. 치즈, 매운 거를 치즈랑 같이 먹으면 그 매운 고통이 사라지자. 어, 짭짤한 고통으로 바뀌어. 근데 저 미친 사람이 이상으로 읽었는데? 설마 이걸 케첩이라고 갖다 준 거예요? 저희가 바보예요? 아, 캡사이신을 왜 줘? 이거 좀 짜주세요. 여기다 짜주세요. 아 언니 팍팍 좀 짜주세요. 우리 먹어야 될 게 이만큼인데 지금. 아 그래? 여기다 조금만 뿌려줘. 예쁘게. 케첩으로 비주얼 살리자. 느낌만 하니까. 오 예. 느낌만 하니까. 케첩도 여기 짜지. 오케이. 짠. 국물 맛있어. 짠 소세지. 달달한 케첩을 찍어 먹으니까 간장이 아주 그냥. 왜 이렇게 맛있냐? 배고파서 그래. 나 필라테스 선생님이. 여러분 제가 요즘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. 남자 선생님한테. 근데 다니면서 느꼈는데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운동 안 됐겠다 싶더라. 일단 선생님들 너무 예쁘시고 두 번째는 계속 터치를 해. 그러니까 자세가 제대로 됐나 뭐 어디 펴졌나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지.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저는 아마 바로 그런 장난치지 마세요. 아 뭐가 그래가지고 남자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어 운동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필라테스 꼭 하세요. 근데 선생님이 오늘 인바디 됐을 때 저번 주랑 똑같으면 죽여버린 줄 알았거든요. 자 완뽕? 뒤지겠는데요, 나도. 네. 촬영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. 어. 햇반이 왜 이렇게 맛있어? 그니까 햇반이 엄청 기름지지 않아? 응. 입안에 기름이 있어서 그런 거야. 이게 밥이랑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. 너 지금 두 개째야? 맞아, 하나째야? 응. 완전 밥감도야. 그냥 먹는 것보다 케첩 좀 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냐?
좋았다. 길거리 포장마차에 파는 소시지 바 있지. 응. 맞아. 빨리바게트 소시지 빵에서 이만 나, 소시지. 아니, 여러분,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. 맞아. 매점에서 이렇게 팔잖아요. 맞아. 꽁지 꽂아가지고. 맞아. 그 맛 나요. 그거 중에 제일 맛있는 거. 진짜 맛있네요. 나 이것도 한 개 쎈데? 근데 왜 지금 괜찮냐면 밥 속도가 내가 너랑 똑같아. 원래 밥만 먹었으면 넌 이거 끝났어야 했잖아. 진짜 괜찮은 게 뭔지 알아? 너가 천천히 먹어도 괜찮은 게? 뭐? 내가 배가 고파. 안 돼. 아, 얼마나 이거. 괜찮아요, 여러분. 저희 아까부터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지금 사람이 많아요. 소개해 줄 때 가서 한 입씩 먹으라고 할까? 아, 무슨 공장 마냥. 우리 지금 실제 대답 받아? 응? 실제? 응. 안 힘들어? 적응됐어, 이게? 응. 안 돼? 잘 있어. 힘들어? 식단 관리는 안 해? 선생님이랑 해줘? 안 먹을 말 안 해. 단백질 먹으래. 어우. 인바디 됐는데 근육량이 1kg 늘었어. 그렇게 되는 건 좋은 건데. 1kg만 근데 엄청 많이 있는 건데. 여기 거의 없었으니까. 고개 올려, 이제 점점. 별것도 얼마 안 올라. 힘들어? 지지게 힘들어? 피지 안 할 때 가냐 했어? 가끔. 거의 안 가지. 해보고 느낀 건데 운동은 안 배우면 소용이 없어요, 여러분들. 그냥 가서 시간만 벌리는 거야? 기구하고 이러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. 배워야 의미가 있더라고. 네? 그 근육을 못 쓰는데 자꾸 막 다른 근육으로 운동을 해봤다 몸이 좋아지지가. 제대로 하는 거 같아, 지금은? 지지게 힘들어? 한 시간 하면 지져, 그냥? 다리 후들거려. 못 가, 집에. 다리. 아, 갑자기. 아, 왜 배부른지 알겠다. 오늘 내가 바지를 딱 맞는 걸 입고 왔거든요. 와. 이리 와서 보여줘. 어씨. 앉아있다, 앉아있다, 친다. 편안. 나 밥 거의 다 먹었어. 편안. 편안. 내가 이거 다 먹고 이걸 좀 더 먹어줄 수 있을 것 같아. 그럼 뭐야, 소시지를 많이 남겼는데. 소시지 몇 개 먹었는데. 어머. 그냥 식사하신 거잖아, 그거는. 너 지금 두 개째예요, 이게. 아, 존나 빨리 먹네, 이렇게, 진짜.
호뚜레. 아, 왜 우리는 사람들 시키는데 왜 이렇게 우리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? 이러고 있는 사람 시키기가. 혹시 콜라 있어요? 어? 아이 뭘 또 사와요. 말고 다른 거 사온 것도 없어요? 아, 안 주려고 씨. 아, 조교 때 하던 버릇 남아있어가지고 일부러 안 주려고 씨. 빨리빨리 가져오란 말이야. 일단 없다고 하는 거 봐봐. 아, 진짜 얼음? 얼음 좋지. 근데 뒤질 것 같아. 저도 아직 괜찮아요. 왜냐면 하나밖에 안 먹었죠. 그거 같다. 어벤져스 때에서 그 총 쏘는 애가 쏘는 거. 엄두가 안 난다 이거. 우리가 구호물품이 콜라가 오고 있어요. 그냥 갑니다. 와, 나 이게 너무 좋아. 진짜 실제로 딸린 콜라가 얼마 없어. 한 번 더 딸려. 미안합니다. 놀고면서 일하는 사람 시켜가지고 미안합니다. 아니 그런 기분이야 우리. 어우 짜. 어우 한 입 싹 먹어. 으으 좋아. 좋아. 아, 음료수는 시원한 게 짱이야. 가야겠지? 자, 힘들어도 가야겠지. 두근 완뽕. 나 두근 완뽕했어. 잘했어. 세 그릇 째고. 이건 그냥 우리 양이 좀 줄었나 봐. 아니야, 우리가 배불러서 먹는 게 아니라 지금. 그래? 솔직히 배가 질 막 터질 정도로 불리진 않잖아. 그렇지 않지. 그냥 저거라니까. 물려서 그런 거야. 여러분 스팸으로 스팸이랑 밥 올려 먹는 게 맛있지 않아? 짜라니. 근데 한 그릇까지 괜찮지. 스팸을 한 세 통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. 어우 좋아. 어우 배불러. 김치찌개는 쌉가능. 아니 쌉가능이지. 스팸 김치찌개는 진짜 쌉가능. 아 배불러. 내가 머리카락 아까 보면 뺐거든? 응. 옆에다 놨어. 응. 그걸 내가 수저로 가져와서 다시 먹고 있네. 야, 너 이거 그냥 먹방 사놓고 나면 안 뒤질 것 같네? 뒤질 것 같아. 진짜 하루 종일 뒤질 것 같잖아. 응.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희 먹는 모습 많이 좋아해 주시고 게스트도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니까 할 맛이 나네 이렇게. 전 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? 근데 김민지가 나와 있어 지금. 출연하려고 각 잡고 있어. 아 민지 씨가 원래 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왜 나와 있죠? 한 입 쑥 때리려고 하지 뭐.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봅니다. 한 입 쑥 때리는 게 목적인지 이쁜 척 하는 게 목적인지 이쁜 척하고 출연해서 댓글 지분을 얻어가는 게 목적인지. 댓글 지분 참 속이 검은 사람이네요. 진짜 절대 안 나와있거든요 밖에. 돈만 하면. 민지 PD
처음 등장하고 온다. 일로 와보세요. 처음 등장한다? 봐라. 일로 와보세요. 어? 왜 나와있어요 근데? 해? 나도 물어보라. 아, 나와있는 게 어때요? 라는 제안에 오케이를 했을 뿐이에요. 아이고. 혹시 왜 나와있었대요? 저요? 아, 쫄착했다. 예쁜 척 또 한다, 또 한다. 뭐해? 예쁜 척 안 했는데 인사. 요즘 기동이와 연애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현서 기동 연애 썰이 많이 나오던데. 현서 기동도 나오고, 네. 기동 민지도 좀 많이 나오던데. 와, 인기 많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진짜 꺼지세요. 아, 진짜 이것들이 초가 없는 게 뭐냐? 박현서가 얘나? 마음 1도 없는데. 이용하려고. 이용하려고. 인기 이용하려고. 인기 이용하려고. 아, 꺼져. 존나 달달한 척 해. 짜증나게. 오늘 뭐죠? 소세지예요? 네. 오늘은 제 소세지예요. 어, 제가 본 거랑 다르네요.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. 아, 나 존재감 없잖아. 아, 죄송한데 그분 것도 봤어요. 당신 것도. 아, 무슨. 회사를 무슨. 소세지 킬러예요? 네. 소세지 헌터예요? 허리 들고 다니시잖아요, 두 분 다.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본 건데. 저 어깨 위에 걸쳐 다니죠. 좀 싹 때리세요. 누가 먹던 거예요? 저요. 어? 좀. 아! 방금 못 써요. 개맛있죠, 짭짤하니. 누가 먹다. 자, 민지 씨 입 커요? 응. 입 커요? 응. 남친이 자랑하는 거예요? 어, 입 크시네. 입 되게 동글동글하니 크시다. 난 셀럽인데. 왜 네가 셀럽이야? 셀러드겠지. 너무 맛있다. 어. 자,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지. 어, 두 분이서 진행하시고요. 전 케첩 좀. 없어요? 케첩 여기 있지. 이거. 예? 케첩이야, 그거? 아, 예. 그. 거기 그냥 갈라고 할 일이 필요한 것 같은데. 아, 웨이터 할게요, 그럼. 아, 여기 있구나. 케첩 잘 뿌려요. 머스타드 다 썼어요. 케첩 있어요. 안 해도 돼요. 오, 너무 맛있다. 근데 혹시 근데, 그쪽은 왜 먼저 있어요? 근데 혹시 네 개 하나 만데 뭐 하세요? 두 분 몇이세요? 혹시 그분은 저쪽은 몇이세요? 저요? 네. 아, 그게 아니고 민지가 먹는 것만 봐도 난 배불러. 아, 내 말이 내 말이 그래. 그리고 이제 제 김치를 싹 먹어. 한 입 싹 먹으면 싹 고무 맛이 날 거야. 아티스트인가 보자. 그래도 맛있는데? 맛있지. 딱 그 한 입 싹 먹어. 밥도 그 한 입 싹 먹어. 뭐예요? 왜 이렇게 난 병신 같냐 가끔. 나 머리카락 아까 전에 묻은 걸 계속 잡고 있어. 이게 좀 어떻게 없애봐 이거. 아까부터 계속 저 머리카락은 내 밥에 머리카락 맞아요?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해 저거. 아, 뭘? 아, 물어본 코털일 수도 있으니까. 약간 그거 알지? 코미디언이 그 벼랑 끝에 물리면 야한들이 막 던지는 거. 그래? 무슨 그거야.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. 어, 민지 잘 먹네. 아, 알고. 아, 존나. 일부러 한 입에 존나 많이 넣은 다음에 약간 뺀다니까요 지금. 아니. 그렇게 하지 마시던가요? 놀랬잖아요 솔직히. 아니 무슨 털이냐고 방금 하이먹고선. 방금 무슨 털이냐고 지가 드립쳐놓고선. 아, 코털일 수도 있으니까. 어머니 입을 다 보셔? 아, 이건 안 보겠다 길어가지고. 그치. 평소에 보셔?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어. 그래? 요즘 영상 안 올라오나? 왜 안 올라왔을까? 너는 밥을 고봉으로 떠준다. 많이 처리하려고. 거의 사육하듯이 이만큼씩 떠서 주고 있어. 이제 콜라는 아직 안 돼. 콜라는 이걸 다 먹어야 그 다음 먹을 수 있어. 그게 단계. 빨리 오세요. 어? 아, 근데 너 먹는 것만 봐도 제가 먹어. 아니, 우리는 왜냐면 밥을 지금 다 먹었어. 이거 남길 거예요? 이거 이제 저. 왜냐면 같이 일하는 저희 세 식구가 얼마 전에 다섯 명이 더 늘었어요. 우리가 다 먹으면 새 식구들이 오늘 쫄쫄 굶어요.
그죠? 저분 밥 다 드셨어요. 아, 중요하세요. 지금 회사가 지금 식비가 없어가지고 저분들이 지금 쫄쫄 굶게 생겼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것만 손가락 빨면서 보고 있었거든요. 아, 괜찮아. 솔직히 하나씩은 빨리, 먹어야지. 빨리. 먹었어요, 저 지금. 우리 몇 개 먹었는데? 저 한 개 반. 아니, 여섯 개였잖아요, 총. 내가 아들, 여덟 개였어. 내가 두 개 먹었어. 두 개 반. 나 한 개 반. 솔직히 말할게. 나 두 개야, 한 개. 아니, 나 한 개 반. 반을 언제 먹어, 니가. 한 입 먹고 해줬잖아. 아니야, 이거야, 나 먹던 거. 빨리 먹어요. 이게 왜 이만큼밖에 안 나갔지? 내가 반 먹었다 그랬는데 왜, 왜 한 입밖에 안 먹었지? 열심히 한 입 먹어야 돼. 아니 나 두 개 먹었다니까. 자 깔끔하게 이렇게 합시다. 요거를 그러면 반 나눠서 하나씩 먹기. 오케이. 바보 아니야 맨날. 왜? 자, 아니야 나는 얘랑 그렇지 않아. 더 많이 먹었다고 뭐라 하고 싶지 않아. 여태까지 뭐라 한 그 대신 거야? 밥은 제가 더 많이 먹었잖아요. 반은 공기? 그 흰색 휴지 있죠 그거. 그 두루마리 그거를 한 4장 정도를 딱 이렇게 뜯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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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요. 네. 그 다음에 이리로 가져오세요. 제 코에 대세요. 괜찮아. 꽉꽉꽉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가신다. 기막던데? 그러니까? 됐다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다 됐어요. 그냥 잡진 않네요. 아 휴지를 저거 받쳐. 잡으려고 휴지를 또 뽑으신 거구나. 휴지를 받쳐 잡으시네. 참. 아니 저는 기동이보다 제가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싶지 않아. 알겠어요. 왜 그 매트를 왜 다시 깼어? 끊겼으니까. 약간 끊겼으니까. 괜찮은데? 저 알고 있기 때문에. 이제 빨리 가요. 자 이거 짜야지다. 먹으면 나 진짜 토할 것 같은데 괜찮아? 근데 일단 이게 너무 짜고 진짜 아. 냄새 맡기도 싫어. 배불러 죽겠어 지금 벌써. 아니, 진짜로. 그래 진짜. 얘 너만큼 먹었어. 아 무슨 나만큼 먹어요. 밥을 그렇게. 아니 밥을 진짜. 한 숟갈씩 넣고서는. 자 깔끔하게. 아씨 몰래 난 갑니다. 전 갑니다. 전 진짜 갈게요 시원하게. 아씨 짠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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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. 와. 안에 빨간 거 뭐예요? 그게 이제 고춧가루. 배불러. 못 먹겠다 더 이상. 응? 다 먹었어. 고춧가루? 빨간 고춧가루 지금. 고추니까 고춧가루. 아 나 먹은 척하고 잠깐 드립 쳤는데 하나도 안 받아줬어 아무도. 뭐 안 먹었어? 아. 몰랐어. 안 받아준 게 아니라. 아 이건 치킨치즈. 아 얍세비 콜라로 넘기기 아니에요 지금 콜라로. 이게 왜 얍세비야? 저도 뽑으면 먹어. 본인 20분이 얍세비면 본인은 뭐예요? 얍세비? 치킨치즈. 그거 잠깐만. 아 본인 거니까 배우니까. 그러고 내 의자에 닦고 내 먹기에 손을 올리려고 그러냐고 내 말에. 아 무슨 썰 있잖아. 아, 쟤 둘이 뭐 러브라인 썰? 아, 그거 얘기하고 있었나? 이런 애랑 무슨 썰이 있어요? 아. 몰라. 뭐 있어. 사람들이 둘은 사귀는 거다 100% 이래. 어느 영상에서? 특히 여기 그냥 먹방에서 많이 나와. 그리고 패스 폭탄. 맨날 붙어 있냐고. 맨날 붙어 있긴 하지.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, 또. 다른 마음 없어? 아유 나봉 질려요. 여러분들 좋아요와 알림 설정 에? 지가 크리에이터 다 됐어. 다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땡땡. 너무 짜다 이거. 근데 그냥 한 개는 어떻게 먹었어? 아, 네가 밥을 많이 먹은 이유가 짜서 많이 먹는구나. 소시지 하나에 거의 두 그릇을 드시더라고요, 약간은. 밥 다섯 개. 아, 진짜 6개 남았어. 와. 자, 진짜 가위바위보에서 우리 둘이 이만큼 남았잖아요. 이긴 사람이 민지가 대신 먹어주는 거야. 진 사람이 뭐야? 오케이?
뭔 소리야? 이거 남았잖아. 이긴 아니, 사람이 너? 민지가 먹어주는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진 사람은 진 사람 민지가 먹어주는 거고 이긴 사람 민지가 먹어주는 거고. 오케이. 뭔 소리야? 한 사람 반, 한 사람 반. 오케이. 오케이. 아, 바보 아니야? 맞아? 안 먹어도 되는 걸 한 사람만 먹겠다고. 까죽나? 까죽나? 자, 가위바위보. 나 요즘 얘 가위바위보를 못 이겨. 자, 민지 내가 한 입에 넣어줄게. 아, 너무 배부르다. 응,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왜? 근데 진짜 밥은 너야. 나보다 더 많이 먹어놓고 반띵하고. 이거 한 입 먹고 그걸 싹 먹어. 다이어트? 들어서 안 먹는 거지. 껌이 더러워져가지고. 더러워. 아, 그래 좀 더러워. 왜냐면 기름이 일단 본인들 입에서 나온 기름이 여기 둥둥 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콜라가 물은 괜찮은데 콜라는 그게 보여서 싫어. 뭐만지 알죠? 네. 이해해요 저는. 일단 한 입에 싹 먹어주세요. 하나, 둘. 한 입, 한 입, 한 입, 한 입, 한 입에 넣으세요. 입도 큰 양반이 왜 그래? 사랑이 아, 방금 토할 뻔했어. 사랑이 아니었다고. 그 무슨 노래야? 오케이. 시험이 안 봐요? 오케이. 염따 안 나온 거? 그 노래 이렇게 부른다.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고. 오케이.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고. 오케이. 나 이것만 하루 종일 부르고 댕게. 오케이. 다섯 개네. 여러분 저희가 다섯 줄 먹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세 줄 남아가지고 이걸 저희가 먹으면 저희 지금 직원들이 굶고 있어요. 피디님들이.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서. 우린 사실 더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일단 뭐가 문제냐면 햇반이 없어요. 밥 세 공기 뚝딱 했거든요. 아 너무 짜. 너무 짜. 밥 거의 두 공기 뚝딱한 거 보여주세요. 그건 국물이지. 밥 없는데 반찬 먹는다? 그건 진짜 살 안 찌는 길이야. 아니 근데 그러면. 그러면은 직원들은 밥 없이 먹는 건가? 아 그치. 하여튼 그 총각김치 지금 두 개 남았으니까 다 3, 4, 5 모여서 엄청 많아요 총각김치. 그래? 안녕. 끝났죠? 어. 근데 이거를 다음에 또 저희가 먹었으면 좋겠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안녕. 오늘 아빠가 많이 남겼다.